Bleed, bread, bread, 피를 흘리다. Breathe, bread, bread, 기르다, 양육하다. Bleed, bread, 피를 흘리다. Wait, walk, walken,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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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 깨우다. 여기서부터 다 똑같아. Wake, walk, walken, wait, wait, wait. Awake, awoke, awoken, awake, awaked, awaked. 깨다, 깨우다, 똑같아. Waken, 마찬가지. Waken, w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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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ning. 깨다, 깨우다. Awaken, awakened, awakened, awakening. 깨다, 깨우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여기는. He seated himself at the desk. 그는 책상에 자신을 앉혔답니다. 이걸 갖다가 자신을 앉혔다를 수동태, 수동태란 말은 동작을 받는 형태, 내 자신을 앉혀봐. 근데 내 자신이 앉혀졌지. 그래서 그는 책상에 앉혀졌다 그 말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책상에 앉았다 그렇죠. 자, 이거 같이 제귀대명사, 지난번에 제귀대명사 배웠죠. I, my, me, mine. 다음에 myself, 내 자신. Himself, 그 자신, 이와 같이 자신이 있으면 그건 제기대명사. 그런데 그는 자신을 앉혔다. 그는 앉혔다, 자신을. 자신을 책상에 앉혔다. 그 말은 책상에 앉았다. 그 말인데, 수동태, 이 BPP로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이거 과거분사 이거야. BPP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니까 was seated 할 수 있습니다. seated야, 과거니까 was seated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제기대명사나 수동태와 함께 쓸 때는 시트가 좋아요. 그녀는 자기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다. 그녀는 앉혔다. 자기 아이를 무릎 위에. 이 전치사 뭐가 있네? 무릎 위에 앉히고 읽어줬다. 그에게 이야기를 사유식이랑 에게니까 그녀는 아이를 앉혔다. 무릎 위에. 그녀는 앉혔다. 아이를 무릎 위에. 그리고 읽어줬다. 그에게 이야기를 말이야. 이와 같이 주로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구. 전치사구나 전치사구나 부사구나 같은 말이요. 전치사나 부사가 오는 경우에 사용되며 시트와 동의어가 됩니다. 이때는 앉히다가 된다 이 식입니다. 앉다 아니야.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 이 전치사 모르면 전치사 말은 명사 앞에 붙는 말 그런 뜻입니다. 이 명사 그냥 무릎이 명사죠. 무릎이 명사 앞에 이렇게 붙어내 위치를 나타내는 위에 옆에 위에 옆에 이런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오면 그때는 셋을 쓰는데 이 셋이 바로 앉히다 그런 뜻입니다. 셋이 뒤에 목적어 오면 앉히다 앉다 가냐 그녀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그에게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59쪽에 뉘앙스 맛보기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59쪽이 아니라 33쪽 뉘앙스 맛보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뉘앙스. 자, 아까 말했지만 이 갓은 영국식, 가프는 미국식이라고 했습니다. I have got a good education at this school. 나는 받았다. 좋은 교육을 이 학교에서. 그러면 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번역할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은 영국식, 이것은 미국식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받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어.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 교육이 끝났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 have got a lot of friends. I have a lot of friends. 이건 영국과 미국 다. 이것은 이 여기는 받다의 뜻이 아니고 have got이 have의 뜻입니다. have got이 have. 나는 얼라로가 많음입니다. 얼라로가 많음. 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가시 받다는 뜻이고 요 해부가시 한꺼번에 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친구를 받았다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소유하다 의미일 때는 have와 한꺼번에 have를 씁니다. 동작으로 받다 의미가 있고 have와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have의 뜻이면서 미국과 영국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have got to 했습니다. have got to. 이 have got to는 got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have to가 돼요. have to. have to는 더 must야. 그래가지고 뭐뭐 해야 한다. 여기 써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는 있어요. 해야 한다. 여기다 나중에 홍색을 좀 씌워놔야 된다, 이거. 홍색 씌우기. 자, 여기는 나는 돈을 저축해야 돼. 대학을 위해서, for가 위해서죠. 그래서 have got to는 have to와 같으면서 must 뭐뭐 해야 한다. 내가 잘못한 거야. 왜냐, 여기다 뜻을 써야 되는데, 여기 뜻은 너무 부족해. 여기다 써놔야 되겠어. 자, he has gotten a new car. 자, 이 got는 영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쓰는데, 현재 완료, 그는 새 차를 방금 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없었던 차를 이제 구했다. 현재 완료. 구하는 동작을 끝냈다. 그래서 그는 새 차를 구했어.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같은 미국식이다. 일단은 같은 미국식. 그는 새 차를 구했다. 어디 여기 있으니까 구입했다. 그래 맞네. 자, people have got confused by the new rules. 여기서 예, 같은 이제 얻다의 뜻이 아니고 become의 뜻이라. 일단 같으니까 미국식이죠.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에 어리둥절해졌다. 언제? 지금. 이제 어리둥절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Have become confused가 어리둥절해지다. 그런데 이 같은은 become과 같습니다. 뭐뭐해지다. 어리둥절해졌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 잘해놨네. 자, 아까 말한 이 awake, woke up, awaken, awaken 다 깨다도 있고 깨우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때 목적어라는 말은 동작을 가는 대상을 말했죠. 지난번에 깨우려면 누군가를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상대가 없을 때는 혼자 깨답니다. 상대가 있을 때는 깨우답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가 없어. 동작을 가는 상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어나다면 혼자 깨어난 거야. 새벽에 깨어나 보니 새벽에 깨어났다. 돈이 새벽입니다. 왜 돈이 새벽이야? 새벽에 돈 벌러 가니까. 그래 돈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내 강아지를 옆에서 발견했다. 합치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내 강아지가 옆에 있더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서 내 강아지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작을 가하는 대상이 있어. She woke her husband. 똑같이 woke야. woke도 있어.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동작을 가하는 대상인데 이때는 깨우다로 했습니다. 그녀는 woke her husband. 자기 남편을 깨웠다. 평상시처럼 as usual 평소처럼입니다. As usual, 평소처럼이야. 그래서 woke, awoke, waken, awaken 전부 다 깨다도 되고 깨우다도 됩니다. 한 번 더 총정리. Have got a good education. Have got a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을 받았다인데 이건 영국식, 이건 미국식. Have got이 가지다, 받다가 의미가 아니고 가지다는 뜻일 때는 영미 동일하게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의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have got to는 got이 없이 have to와 같으면 must와 동의로서 해야 한답니다. has got은 역시 미국식으로 새로운 차를 구입했다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have got 다음에 과거 분사가 왔네. 동사 원형 과거 과거사 왔네. 그때는 뭐뭐 했지다.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에 혼란스러워졌다. awake, woke up, awaken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목적어 없으면 깨다. 새벽에 깨어나 내 애완견을 내 옆에서 발견했다.
투는 뭐뭐 해서입니다. 투는 뭐뭐 해서. 투가 뭐뭐 해서가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배워. 근데 동작을 하는 대상이 있네. 그럴 때는 깨우다. 그녀는 남편을 깨웠다. 평상시처럼. 벌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